근현대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보통 앞에부터 쭉 하다 보면 좀 지쳐서 그죠?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쪽을 보면은 사실 앞에 전근대사랑 보는 게 살짝은 다른 게 전근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도에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건 사실 되게 드물게 봤죠. 제가 연도를 또 이거 외웁시다라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. 근데 근현대사 쪽은 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. 근데 대신에 저는 근현대사 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 뭐 풀고 맞추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명확하거든요. 나올 수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내는 것들이. 그래서 거기 맞춰서 갈 거예요. 문화사 들어갈 때마다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있는 게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왔던 건 다 봐요. 다 보는데 동일한 강도는 아니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부터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수업은 다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강약 조절을 따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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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보세요 라고 꼭 얘기를 드린다고요. 많다라고 할 때는 일단 선별적으로 잘 나오는 것부터 뽑아서 먼저 보자.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추가하시는 거예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회독을 할 때. 그렇죠?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